네, 중국어 맹꽁이. TV. 자, 오늘은 맹꽁이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네. 항상 뭐 저희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 옛날 중국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옛 이야기도 또 한번. 고사성어를 또 중국어 할때 쓰면은, 딱 좀, 고급 단어지요.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 저 네. 사람 저런 것까지 알아. 아주 네. 유식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고사성어를 많이 씁니다. 사자성어를 네, 많이 가지고. 써요. 또 저희 나라 또 상식도 늘릴 수 있고, 뭐, 네. 1타 한 4피 정도 되는. 1타 4피는 이제 맹유의 만의 성어입니다. 네, 저기 해가지고 오늘도 재밌는 고사성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고사성어를 배울 것인지 네, 맹유와 출발해 꽁유와 보겠습니다. 함께 네, 가봅시다. 출발. 시루포주. 스루포주. 네, 새여 파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는 기세새, 여는 같을 여, 포는 쪽에다 파, 죽은 대나무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여 파죽이 글자 뜻으로는 이제 대나무를 쪼개는 그치 못는 기세라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서 이제 작전이 승승장구하거나 일이 막힘없이 잘 진행됨을 비유합니다. 네, 이걸 한국에서는 지금 파죽지세란 말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네. 파죽지세라고 많이 네, 쓰죠. 파죽지세를 더 많이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네, 중국에서는, 새여 파죽 많이 쓰고. 아, 중국이랑 저희랑 쓰는 말이 좀 네, 다르네요. 같은 뜻이지만, 그리고 파죽지세도, 중국의 파죽지세도 있어요. 아, 성어가. 그러니까 어느 걸더 많이 쓰느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두개 중에서 이제 새여 파죽을 중국에서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네요. 네, 중국에서 사용하려고 네, 그러면은. 이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새여 파죽 진짜 대나무를 쪼갤 때면 한번 칼만 쫙 대도 뒤에는 쭉 하고 쪼기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이 왜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또 네. 옛날 얘기가 있지 아, 않겠어요? 있지요. 옛날 얘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네. 저기 옛 이야기. 맹이가 예. 꽁이가 재미있게 꽁이 구수한 옛 이야기 들으러 갑시다. 그런데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꽁이가 맞아요. 항상 꽁이가 이야기를 잘 천천히 못합니다. 꽁이가 좀 말이 좀 빠르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좀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한번 천천히 한번 재밌게 얘기 한번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의 왕이 천하 통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천하 통일을 꿈꾸면 당연히 준비를 계속했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진나라 왕의 아래 있는 대장군이 와서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부터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자 다른 이제 대신들은 그걸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지만은 왕과 대장군은 자기들의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먼저 원나라부터 공격하라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서 대장군이 25만 제 대군을 이끌고 원나라를 공격하러 나갔습니다. 원나라를 공격하라니까 원나라는 준비가 없었었어요. 당연히 뭐 천하통일하러 준비하는 동안 몰래몰래 하고 했었으니까 전혀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준비도 없었던데 이렇게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해 오니까 계속 저는 거예요. 전쟁마다 저면서 이몇 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때 시간이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면 보통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자 이 대장군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장군님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장마철이 다가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도 범람하고 전염병도 돌고 할 텐데 우리 기다렸다가 겨울이 되어서 다시 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이렇게 물었어요. 무자 대장군이 하는 얘기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군사들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거는 마치 칼로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대나무 처음 쪼갤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대고 처음만 쪼개고 나면은 그 아래는 그냥 칼만 갖다 대어도 저절로 쪼개진다면서 지금 우리 군사들이 기세가 이렇게 좋을 때에 계속해서 바로 밀고 나가야지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면서 대장군이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 정말 그 기세로 밀고 나간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나라의 수도도 점령하고
드디어 다른 나라도 점령하면서 왕과 함께 꼬았던 천하통일,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세여파죽이라는 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참잘 되고 힘 받을 때 요즘 말로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렇지요.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뭐이 말이 뭐 틀린 말 아, 아니겠어요?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또 기세를 빌어가 기회가 있을 때에 진짜 한 분이 쫙 밀고 나가야 그 힘을 빌어서 앞으로 진짜 많이 나아가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여기에 또 딴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뭐 네.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막할때 사람들이 네. 너무 또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것만 믿고서 막 밀고 나가면은 네. 나중에 좀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네.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체력이나 능력을 생각하면서 모자란 점 있으면 채워가면서 밀고 나가야 아, 그렇죠. 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네. 되니까 막 밀어붙이다가는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의 그 좋은 기세를 자기가 예.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아, 되는데, 지금.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기초 체력이 너무 딸리는 상태에서 잘 된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다 보면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해내는 부분이 많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 아이 뭐 멈추고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두들기고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분 그리고 하루 이틀 먹고 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인생을 저기 끝까지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뭐잘 됐을 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또 연예인들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예인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CF든 뭐든 뭐 있는 대로 막 받아가지고 돈을 그때 벌어야 되는데 언제 또 버냐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 이미지나 이런 게 너무나 남용이 되는 거예요. 아, 뭐, 금세 그렇죠.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그 거죠. 말도 있죠. 예, 뜻이 있지, 어떻게 그러면은 보면. 사실 연예인도 뭐 한철 한다고 그러지만 아, 연예인 한철만 해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유. 꾸준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꾸준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가려서 제품도 좀 가려서 받고 대출 광고 뭐 이런 건안 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걸 가려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돈 받은 거에서 일부는 또 기부도 해가지고, 그게 뭐, 자기 이미지를 높여서 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오래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이, 난 그런 거 없어. 이거 언제 이렇게 또 내가 인기가 있겠어? 해가지고, 그냥, 막 CF든 충분해요. 뭐든 막 멍청. 어디든 나가고 가리지 CF 않고. 이겼다고 가져오면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그래서 단기간에서는 많은 걸벌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냥 다 소모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 조금 번돈 그것만 남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뭐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지 좋게 한다고 항상 그렇게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예. 판단하면 되는 그래서 겁니다. 항상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자기 체력을 키우면서 파죽이 세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따라 읽지도 않잖아요. 이걸 하다 하면 제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있으려고 이거 뒤집어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인형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 뭐 제가 뭐 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여 파주기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세를 빌어서 아 해야죠. 당연히 할 때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거침없이 나갈 때그 기세를 빌어서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간다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히려 교육 내용보다 사설이 더 웃어서 자 그럼 우리가 또 중국어 시간이니까 예제를 이제 예문을 또 보러 가야 되겠죠? 자 예문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세여 파죽에 관련된 예문 보러 갑니다. 네. 진나라의 대군은 세여 파죽의 기세로 결국 오나나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진국의 대군 势如破竹, 最终 공전了 우国. 그래서 진국은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 진나라를 얘기합니다. 대군은 대군.
시루퍼족, 이게 세여파족. 여기서는 이제 세여파족의 우리말로 더 자연스럽게 해서 세여파족의 기세로 했습니다. 주의죠? 결국 공짜러, 우과 공짜는 이제 점령했다는 공격해서 점령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나라, 우궈는 오나라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궈의 대군 시루퍼족 最终 공짜러 우궈. 진궈의 대군 시루퍼족 最终 공짜러 우궈. 네, 오늘은 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이게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도 세여 파족이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이 막힘없이 진행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뜻에서 또 예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문 하나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 회사의 실적은 세여 파족의 기세로 성장하여 거듭 기록을 세웠다. 近年公司的业绩成长势如破竹。 跌创纪录，是近年최근몇 년이라는 뜻입니다. 近年 하면은 최근 몇년 동안 공시의 회사의 业绩는 이제 실적을 얘기합니다. 실적이 성장 어떻게 성장했는가? 势如破竹 세여파족의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대创, 여기서 대创은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创 거듭은 주로 어떨 때 말씀드리면 기록 같은 걸 세울 때에 앞에 대创이라는 단어로 거듭을 표현해 줍니다. 대创, 기록, 기록은 기록입니다. 近年公司的业绩成长势如破竹, 대创 기록. 近年公司的业绩成长势如破竹, 대创 기록. 네. 네. 네, 이래서 또 사설이 더긴 고사성어 오늘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세여 파죽 그리고 파죽 지세 같은 네, 뭐 뜻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아는 네.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